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 입문 제15페이지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보겠습니다. 사마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헌법의 사명, 헌법의 기능. 헌법 규범은 다음과 같은 사명 내지 기능을 가진다. 1번의 기본권 보장 기능. 헌법의 1차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2번의 권력 통제 기능.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각 권력을 배분하여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 분속하여 행사하게 하고 상호 견제를 유지하여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통과된 3번의 국가 조직 기능. 국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효과를 발휘하는 적절한 조직기구 권한행사 방법,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 등을 헌법에 강구해야 한다. 4번의 다원주의와 국민유대의 기능. 헌법은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여러 계층이 이익을 보호하고 상호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이를 정당하고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번의 헌법의 특성, 성격. 1번의 규범성, 양가로 1번의 법규범성. 헌법은 그 생성이나 변화에 있어서 사회현상을 반영할 수 있으나 헌법 자체는 어디까지나 단위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행사를 규율하고 그 적정성을 담보하는 있어야 할 그리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담고 있다. 2번의 공법성. 헌법은 법규범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였고 헌법은 공법이라고 보아왔다. 양가로 3번의 국가의 최고규범성. 반갈병입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있어서의 최고권으로서의 지위를 16페이지 지니고 다른 국가법령인 법률, 명령 등은 헌법보다 하위의 지위에 있다. 반가르 이분의 최고성의 근거.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근거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다른 법규범인 법률, 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이 다른 법규범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반가르 3번의 최고규범, 최고성의 효과와 최고성 보장제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동그라미 1번. 헌법의 한 국가 내에서 최고법이므로 헌법의 정당성의 근거도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 2번. 법률과 명령 등 하위법은 헌법의 근거를 둬야 하고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합헌성의 통제를 받는다. 헌법의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늘날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이 가장 효율적으로 중요하다.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에 의하여 위헌적인 법률을 무력화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번의 내용적 특성. 양가로 1번의 기본권 보장 규범성.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규범들을 두고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설정한다. 이점 때문에 헌법이 아래 2에서 언급하는 국가권력, 권력통제 규범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반면에 생존권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들의 경우에 국가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재화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 보장을 위하여 오히려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가기관들에 대하여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양가로 이번에 국가조직적, 수권적, 권력통제적 규범성. 헌법은 권력이 통합, 집중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권력분립원칙의
따라 17페이지 국가권력을 적절히 배분, 분석하는 규범을 담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조직되는 각 국가기관에 대해 권력을 부여하는 수권적 규범이기도 하다. 나아가 헌법은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력들을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적절히 제대로 행사되는지를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권력 제한적 규범이기도 하다. 양감 3번의 이념성, 역사성, 가치 추구성. 헌법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나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해 담고 제시함으로써 이념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18세기 근대에는 자유주의가, 19세기 말 현대에는 복지주의가 헌법 이념으로 사로잡았다. 이러한 이념 원천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은 역사적 변천을 반영하는 역사성을 띠게 되기도 한다. 헌법의 이념성과 역사성은 헌법이 가치지향적인 법규범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4번의 추상성, 응축간결성. 헌법은 헌법규범은 헌법이 규례해야 할 대상이 광범위하기에 다른 법규들보다 상대적으로 추상성을 더 많이 띈다. 헌법은 국민의 여러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규범들을 두어야 하고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 등 여러 전반적 영역들에서의 권력행사를 그 규율, 통제의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이 넓다. 반면 조문을 무한정 둘 수 없으므로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축된 간결한 내용으로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5번의 개방성, 유연성. 헌법이 모든 사항들을 치밀하게 규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경직성을 가져와 헌법의 해석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규율과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한다. 그 점에서 헌법은 개방성과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또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규율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 18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의 대상에서의 특성, 양가를 보는 정치성. 헌법이 규율하는 대상에는 국가의 정치적 권력의 행사가 포함된다. 정치의 장인 국가의 국회의 구성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활동의 중심단체인 정당, 그리고 국민대표자를 선출한 선거제도 등이 헌법에 관할 대상이 된다. 헌법은 정치를 법의 규율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권력의 행사를 통제하는 법규범이다. 양가로 이번에 광범위성. 헌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어느 한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영역으로 광범위하다. 4번은 변경 곤란성. 모든 헌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선문 헌법에 있어서 헌법 규정은 한 국가의 최고 법규범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그것의 개정, 변경은 일반 하위 법들의 개정, 변경에 비해 어렵도록 하고 있다. 이를 헌법의 경성이라고 한다. 예, 지금 헌법의 일반적인 특성을 내동하고 있고요. 예, 시험에 바로 나오기보다는 배경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